주제가 뭐죠? 일단 한문으로 먼저 늘주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수보리 백불언 거기 금강경 6장에서부터 수보리 백불언 세존 화요 중생 응문 연시 원세 장부 생신 진부. 자, 해석도 해주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거나 골기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문 여시 언설 장구. 네, 우리 저번에 그 5장을 배웠는데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이와 같은 언설 장구를 듣고 신심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이 여시 장구가 뭐예요? 앞장에서. 앞장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어느 구절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어느 구절을 보고 신심을 낼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까요? 왜 오늘은 대답이 없어? 룰주 스님, 어느 구절을, 이와 같은 구절을 듣고 과연 중생들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에 5장에서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 이와 같은 구절이 뭐예요? 어떤 구절에 대해서 듣고서 신심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되겠어요. 아니, 내가 일주일 전에 이 저기를 줬는데 그동안 안 읽어봤어? 수월 스님은? 대상비상 직견자래. 그렇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여래라고 하는 이 말을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탐진치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명예와 욕망을 끄달려 있는 사람들이 이런 뭐라고 할까, 하늘에 구름 떠가는 소리, 약견재상 비상 직견여래라는 말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세에. 이거 그냥 공연불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가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보리가 질문을 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한번. 에방 욱대 아유스만 수부띠 바가반땀 에따다 보자. 이와 같이 말하자. 내가 요거 하는 거 요거 따라올 수 있나요? 요거 보이는가요? 켜서가? 요 칠판에서 내가 이게. 아, 보이죠? 이게 따라가. 이걸 따라가세요. 이와 같이 말하자. 장로 수보리가 세존에게 에따다 붙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스티 바가반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바비샨띠 아나갓대 오지 않은 미래의 아드바니 시간에 빠찌메 깔레 그 후의 시간에 빠찌메 사마에 그 후의 때에 언제 빠찌마얀 빤자 사띠야. 그래서
반짜 사띠아. 반짜가 뭐예요? 몇이에요? 반짜가 다섯. 사띠아 백이에요. 그래서 후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어떨 때냐면 사달마, 삿달마 정법이 빗브라로빼 정법이 떨어져 나갈 때, 정법이 타락할 때 그런 깔레 시간에 바르따만의 그런 시간에 야 이메수 에방룩베스 이와 같은 형태의 수뜨라 안따 빠데수 구절을 경한 구절을 바시아만에수 그렇게 읊을 때 부따산냐 참되다는 생각을 우빠다이 시안띠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하나 짚어나갔는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은 헷갈려요? 산스크리트를 하나하나 한 글자 한 자 짚어갔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됩니다. 도움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후 500세에, 불멸후 후 500세에 이와 같은 그 법문을 듣고 거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보리가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럴 때 부처님이 대답하셔야죠. 자, 대답을 한문으로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계속 한문으로 다음 읽어보세요. 불고수보리 낙자시설 열애 멸후 후 백세 유지계수복자 여처장부 인생신심 2차 위실 수보리께서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거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응? 잘못됐다. 이 번역이 왜 이게 놓았을까? 스님 한문 읽을 수 있잖아. 한문 그대로 읽어봐. 한문 해석해봐.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시기를 막작시설 이와 같은 말을 짓지 말아라. 열애 멸후 열애가 멸한 후 500세 500년 후에 유직에 계를 지키는 자가 있고 수복자 복을 지은 자가 있어서 어차장구 이와 같은 문장과 구절에 능생신심 능이 신심을 일으키나니 2차 위실 이것은 참으로 실다운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그 두 문장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냥 눈이 불켜지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응무조서 이생기시 마라. 뭐 혹은 여기에서는 약견재상 비상 상을 보되 직견 상이 없는 것을 보면 상과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런 오타각세에서 그런 이제 말을 정말로 듣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막작시설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후 500세에도 계를 지킨 자와 복을 지은 자가 있어서 여기에 신심을 내는 자가 반드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굉장히 그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단정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후 500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이제 아나가떼 아드바니 빠스찜에 깔레 빠스찜에 사마야
빠스찌마얌 빤짜 사띠암. 그래서 후 500세 이게 이제 이 후 500세라고 하는 설이 우리는 빨리 경전에서 제일 먼저 쭐라박가라고 해서 율장 소품에서 11장에서 나와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은 비구니가 아니고 부처님의 양모가 누구죠? 마하빠자빠띠라고 하는 양모예요. 이제 저쪽에 석가족에서 석가족이 멸망하게 되죠. 석가족이 이제 멸망하니까 이제 여자들은 죽이지를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양모, 그 다음에 부처님의 엑스 와이프라고 하지 요즘에는 전처 야소다라,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의 엑스 와이프들 이런 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당시에 기원전 600년, 550년 전에 여자들끼리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단체로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미를 입고 나서 부처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군대가 진군하듯이 진군해 왔어요. 그래서 딱 이제 오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하빠띠고 따미가 부처님에게 우리들도 출가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했어요. 자, 그때 두념스님은 부처님의 입장에 대해서 아난존자와 부처님이 동시에 여기에 있었는데 부처님은 두 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아난존자가 세 가지 사건으로 부처님에게 기억을 일으켜주세요. 예전에 부처님께서 아주 아파서, 근데 아난존자와 부처님의 관계 아시나요? 아난과 부처님의 그 관계는 사촌 형제예요. 근데 누가 더 형일까요? 똑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날에 태어난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날에 태어난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렸을 때 같이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랬었던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몸이 펄펄 끓어서 홍역이 나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피를 뜯어가지고 이 입에다가 넣어준 짓을 기억하시는가요? 이렇게 하신 어머님을 저렇게 내쫓아 보내다니요 라고 감성적으로 아난존자가 한번 그렇게 이제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 아난존자가 두 번째 부처님 안 된다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러면 여자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남녀 차별주의입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여자도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여자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출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엑스와이프들인데 어렵게 사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제 세 번째에 관청을 해서 승단을 허락하면서 그러면서 내 법이 1000년 정도는 갈 것인데 500년밖에 못 가겠구나. 이게 그래서 대승경전의 말이 아니고 초기경전에서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500년밖에, 1000년 갈 걸 500년밖에 못 간다고 하고 왜 한사코 그 여자들을 그 비구니 승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 비구니계에서 좀 큰 그 동대나 어디에 그 스님들은 요 구절이 뭐라고 할까 후대에 삽입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 그런데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수월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질문의 요지는
왜 천년이 갈 것이 500년까지밖에 안 갔겠는가? 왜 부처님이 비구니 승단을 안 만들려고 했겠는가? 독립적인 비구니 승가가 유지되기가 힘들고 여성으로서의 그 감성적인 측면이 이성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스님이 제 대답한 것은 근본 본질을 벗어나 있어. 두념 스님은? 네. 네, 두념 스님은. 아, 우성 스님. 우성 스님은 왜 그랬을까요? 도를 깨우치기는 깨닫기 전에 있는 여성들은 시기와 질투가 강하기 때문에 파업이 되는 거를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산 스님은? 여자 반이 반에 출발하는 그만큼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진다. 의외로 스님들이 이걸 고민을 안 해봤구나. 자, 대답을 할 테니까 이건 나중에 비구니들, 비구니 스님들 만나면 반드시 그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아까 내가 그렇게 그 예문을 주었듯이 남들이 바라봤을 때 저 고따마 사무는 엑스와이프하고 엑스머더들이 합쳐져 가지고 재밌게 잘 사네.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 부처님의 수제자들 중에서 석가족은 와이프들은 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모여서 산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다음에 율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비구니는 비구의 그 거주지로부터 몇 키로 떠나서는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호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위아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로 가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타요. 그쪽 가려고 할 때. 아직까지도 거기는 치안이 안전하지 않아서 강도떼가 출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기원전 6세기의 그 원시시대는 얼마나 강도들이 많겠어요. 여자들이 열, 스물이 모여서 살면 강도들에게 있어서는 늑대가 막 그냥 침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구니들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구니가 종을 딱 울리면 비구들이 가서 몽댕이 들고 가서 지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살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발생하게 돼요. 서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이유가 이제 몇 개 더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외도들로부터의 그 비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계속해서 비구들이 비구니들을 가까이 살면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다른 승단은 비구니 승단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비구니 승단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구니 승단을 오히려 지금 21세기는 비구니 승단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죠. 따로 비구니들이 산다고 해서 경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비구들이 안 돌봐줘도 되죠. 이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이 이제 감해진다라고 했던 것이 요게 이제 정법과 말법의 개념이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줄라바까라고 하는 율장에서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후오백세의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제 정법, 상법, 말법의 그 삼시설이 먼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00년이 각각 다른 그런 세월이라고 이제 그것이 이제 대승경전에 대방 등 대직경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가
해탈 경고의 시기. 들어봤죠? 해탈 경고. 두 번째로는 선정 경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문 경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멸한 다음에 1000년에서 1500년 하는 이제 학문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고,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드신 데 500년 다는 깨달은 자가 부지기수고, 그 다음에 600년에서 1000년까지는 주로 선정을 닦게 되고, 1000년에서 1500년까지는 주로 이제 경전을 학습하는 이제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1600년에서 그 다음에 1600에서 2000년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사원과 불탑을 건립하게 되고, 그래서 조사 경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2000에서 2500년 사이는 이제 투쟁 경고. 그래서 이제 흔히 지금 시대를 이제 투쟁이 많은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가 후오의 다섯 500세예요. 그래서 투쟁이 많기는 한데, 이런 시기에 그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라든지 이 사구계를 듣고 신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 이해하고 신심을 낸다고 했어요? 능히 신심을 낸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경전에서 설명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한문으로 한번. 아, 한문을 바로 그냥 해석해봐요, 스님.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이 얘기만 성건을 신고 다음에는 좀 스님이 준비해 보세요.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한자 한자 읽어 나가야 돼요. 실어금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다섯 부처님에서 뿐 아니라 갖가지 선근을 무량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갖가지 여러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문시장구 이와 같은 장과 구절을 듣고 내지 일념생정신자. 그 사람들은 일념이라도 그런 바른 믿음을 일념이라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1, 2, 3불에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신심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깔루뿌나떼 수부떼 보디사뜨바 마사뜨바 에까부따 빠리아빠시따 바비아샨띠 너 에까부따 아발로삐따 쿠살라물라 바비샨띠 아피투깔루뿌나 수부떼 아네까부따 사따사스라 빠리아빠시따 아네까부따 사따사스라 아발로키타 쿠살라물라 떼 보디사뜨바 마사뜨바 바비샨띠 야 이메수 에방루페수 수트란타
빠데수 바시아마네수 에까찌따 프라샤타마피 프라틸랍시안테. 자, 그래서 내용은 이제 비슷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면은 해줄까요 한번? 두념 스님. 밑에 있으니까 내용이 한문하고 비슷한 것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수불이 요래 실지 실지 실견 지제 중생 그것이 무량도. 수불이야 요래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하려 없는 복도를 얻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는 것입니다. 학산 스님, 네. 여기 그 산스크리트 밑에 있는 그 한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수보리여, 여래는 부처의 지혜로서 그들을 안다. 수보리여, 여래는 부처의 눈으로서 그들을 본다. 수보리여, 여래는 그들을 깨달아 안다. 그들 모두는 수보리여,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쌓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너 뭐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죠. 따까스야해또 왜냐하면 너희 수부 때 수부리여 대상 보디사트바남 그들 보살 마하샤트바남, 마하살은 아뜨마산냐, 아상이 제일 처음에 너가 있죠? 너 뿌라바르따 때 일어나지 않고 너 사뜨바산냠, 중생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너 지바산냐, 그래서 수자상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너 뿌깔라 샀냐, 중생상이라는 생각도 너 뿌라바르따 때 일어나지 않는다. 너 앞이 대상 또한 역시 그들에게 수보 때 수보리 보디사트바남 마사트바남 그들 보살 마살에게 담마 샀냐 법상이라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에밤 너 아달마 삼녀 비법상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너의 어삐대상 수부 때 샀냐 생각도 어샀냐 생각이 아닌 것도 너 뿌라바르따 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을 요 네 가지로 생각하지 말고 단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나라는 상. 요 그 다음에 담마산냐를 뭐라고 생각하냐? 법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생각하면 번거로우니까 이 네 가지는 아상, 그 다음에 담마산냐는 법상, 그 다음에 아달마산냐는 비법상, 그 다음에 생각도 생각 아닌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아상은 무엇이고 법상은 무엇인가, 아상은 무엇이고 법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비법상, 아상, 법상, 비법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돼요. 자, 따까스야 해도 왜냐하면 삿째 만약에 수부때 수보리어 대상 보디사트바남 그들 보살 마사트바남 마살에게 담마산냐 프라바르따때 법상이 일어난다면 사 에바 대삼 아트마그라우 바벳 그들에게 아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사트바그라우 중생에 대한 집착 지바그라허 수자상에 대한 집착 묵갈라그라우 인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왜냐하면 만약에 그줄 중생에게 법상이 일어난다면 한마디로 쉽게 아상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쯧 아달마산냐 프라바따 때 만약에 비법상이 일어난다면 사에바 떼산 아트마그라호 바바 그들에게 아상이 일어나고 아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중생과 수자와 인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게 된다. 자, 여기에 있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법에 대한 법상이 일어나도 아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비법상을 가져도 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이 발해도 아상, 비법상이 발해도 아상. 그래서 시고 부릉치법,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부릉치 비법, 비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래가 설명하시기를 여등 비구, 비구들아 내가 설한 법을 여벌류자 마치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야 한다. 법황, 법상응사, 법도 오히려 응당히 버려야 하거늘 하황비법, 하물며 비법이랴. 자,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경전을 놓아버리고 얘기를 하자고요. 경전을 놓아버리고 자 한번 쭉 이제 살펴보자고요. 법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법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면 아상이 생기고 비법에 대한 집착을 가져도 아상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당이 법에 대해도 취착하는 마음이 비법에 대해도 취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 법이라고 하는 것을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뗏목처럼 전덕에 건너간 후에 버려야 되는 것처럼 법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비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부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졸음이 온다는 거지. 살짝 이게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운가 보다. 문을 좀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공기를 좀 순환을 좀 시켜줘요. 이쪽 맞은편에 문을 좀 열어줘. 거기를 열든지 여기를 열든지 조금 추운 게 나을 거야. 조금 낫네요, 공기가. 자, 일광 스님. 그 스님의 그 상식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경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입고 볼을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있던 것, 있는 것도 치우쳐도 안 되고 없다는 것도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중간, 보락중도처럼 중도를 지켜야 돼요. 비슷하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어. 구체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법과 그 다음에 비법이에요.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비법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법과 비법에 집착하면은 그러면은 아집이 생긴다. 아상, 아집이 생긴다. 아상 아집이 생기면 그러면은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비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법이 무엇일까? 이게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요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수수께끼 같을 수밖에 없죠. 자, 누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일까요? 응? 일광 스님. 설법이라고 나오면서 부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뭐 그렇게 저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초기 경전에서 법과 비법의 뗏목의 비유가 나온 경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법과 비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칫 실수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오늘 우리 그 스님들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신체적 컨디션이. 자, 그래서 뱀의 비유경이라고, 뱀에 대한 비유의 경이라고, 우리는 이제, 경전에, 초기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제타바나, 무슨 도시에? 사와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는 시라바스티. 여기 인도에서는 시라바스티라고 지금 얘기해요. 사와띠 하면 잘 부를 수 있어요. 요곳의 산스크리트 이름이 시라바스티예요.
스라바티가 뭐 한 곳이죠? 부처님께서 금강경 그런 설한 곳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설한 곳 스라바스티에서 아나타빈디카의 승원에 계셨다. 그래서 아나타빈디카가 한문으로는 기수국 고독장자. 들어봤죠? 네. 기수국 고독장자 승원에 계셨어요. 이때 출가하기 전에 독수리를 조련하던 그런 사람이 이름이 아리따예요. 이 스님이 출가를 딱 해서 나이도 들고 고집도 좀 있겠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용락은 허물도 많고 장애도 많고 괴로움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엔 가까이 해서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한번 오용락을 즐겨보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조금 달라. 부처님 말씀하고 좀 다르게 오용락을 즐기니까 몸도 마음도 예를 들어서 오후불식이라고 했는데 오후에 가서 그 기하고 그 다음에 빵에다가 이렇게 먹고 나니까 다음날 몸이 더 좋아지거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음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용한 곳에 가서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몸과 마음이 더 안락해져.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부처님께서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런 거 꼭 안 해야만 좋은 게 아니고 해도 별로 해될 것이 없더라 라고 하고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제자들이나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 저런 곳이 다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리 오라고 하느라 해서 부처님과 그 다음에 아리따하고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리따여 스승이 그대를 부른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나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강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과 근심과 재난이 많다고 했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면서? 라고 부처님이 물어봤어요. 네, 제가 그런 적이 있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러합디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자를 꾸짖을 때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은 이 모가 뿌리사. 이제 빨려로 모가인데 모가가 뭐냐면은 머리가 텅 빈 놈아. 이 바보 멍청아 뭐 그런 뜻이겠죠. 모가 뿌리사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가 라고 하면서 그것은 삿된 견해이다 라고 이제 질책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러 번 욕망을 따르는 것은 괴로움이 많고 즐거움은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각적 쾌락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과 그 다음에 괴로움을 그 숯불구덩이에도 비유하고 꿈에도 비유하고 그리고 나무 열매도 도살장에도 비유하고 뱃머리에게도 비유를 하고 수없이 그렇게 얘기했거늘 어떻게 너는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면 너는 불이익과 고통으로 너의 삶이 이를 것이다. 이제 보통 이럴 때 부처님에게 신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 장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경우에는 사천왕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보여. 사천왕이 보여가지고 곧바로 이걸 들어가지고 머리를 막 쪼개려고 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다들 막 그냥 기절하고 놀라고 그렇게 해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저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 가깝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법문이 뗏목의 비유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자 16번부터는 15번 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학산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광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졸름사였던 수행성 아리따는 스스로 잘못 파악함으로써 우리를 잘못 대변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그것은 실로 오랫동안 그를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수행승이여 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빼놓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지각을 빼놓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사유를 빼놓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 응송, 수기, 개송, 감응어, 여시어, 전생담, 미증력, 위증이법, 교리, 문답과 같은 가르침을 두루 배웠지만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에 관해 지혜로서 그 의미를 규명하지 않고 가르침에 관해 지혜로서 그 의미를 규명하지 않아서 성찰을 얻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두루 배우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가르침을 두루 배우므로 그 참다운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이 잘못 파악한 가르침은 자신들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출가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출가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우가 있냐면 남을 더 잘 비난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 의미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법으로 공부하는 사람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이 법을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하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첫 번째 비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비법. 여러분들 주위를 이렇게 학교에 둘러보면 한 명씩은 꼭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이 뱀을 원하고 뱀을 구하여 뱀을 찾아서 가는데 큰 뱀을 보고는 그 몸통이나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을 되돌아서 그 사람의 손이나 팔이나 다른 사지를 묶으시고 그 때문에 그는 죽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맛볼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뱀을 잘못 붙잡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독사를 잡는데 꼬리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돌아와서 나의 손을 물어서 나를 죽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도 오히려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해를 얻게 된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삿된 의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 때문에 뱀을 잡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해로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경우예요. 자 여기서부터 수행승들이여
같이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은 경, 웅송, 수비, 개송, 감흥어, 시어, 전생담, 이중법, 교리문답과 같은 가르침을 두루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에 관해 지혜로서 그 의미를 규명하고 가르침에 관한 지혜로서 그 의미를 규명해서 성찰을 얻고 남을 비난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므로 그 참다운 의미를 경험한다. 그들이 잘 파악한 가르침은 자신에게 오래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가르침에 관해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그럼 뭐예요? 이것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익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8번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해탈하게 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설할 것이다. 그대들은 듣고 잘 새겨야 한다. 세준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큰 물이 넘치는 강을 만났다.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 언덕은 안올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으로 가는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면 어떨까?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그 사람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저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저 언덕에 도달하자 그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세준씨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은 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나는 이 뗏목으로 육지로 예인해 놓거나 물속에 침수시키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해야 그 사람은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한 것이다. 자, 뗏목의 비유를 여기에서 들었는데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 뗏목을 타고 이쪽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에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했을 때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뗏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 언덕에 가서 내가 갈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뗏목을 갖다가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뗏목을 그 자리에다 놓고 가야 될까요? 그래서 뗏목을 어깨에 짊어지면 안 되고 그 왜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 안 될까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고 강을 건넜으니까. 두 번째, 그걸 들고 가면 고통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언덕에 건너간 다음에는 뗏목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졌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잡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뗏목을 쥐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법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처님의 해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에 대한 집착을 하여야 하리라. 이 두 가지를 이제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줘봐요. 이 문장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죠? 법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이랴. 자, 이것을 뭐라고 그 해석을 하겠어요? 그 법에 대한 집착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해탈을 통한 해탈을 하기 위한 그 가르침을 해탈을 성취한 다음에는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 삿된 의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거나 오용락을 짝하는 법, 그러니까 오용락을 추구하는 법이 첫 번째 비법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의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이것도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마저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이랴. 그리고 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 아상이 생기고 비법에 대해서 집착을 해도 아상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 아상이 생길까요? 수월스님, 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 왜 아상이 생길까? 나는 법을 안다라는 생각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는 법을 안다라는 생각도 있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은 왜 아상이 생길까? 시식 동안 또 생각을 해봐요. 오늘 대답을 너무 잘 못해. 근데 이 노트를 건네주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오히려 너무 일찍 주어서 읽어보지 않았나 봐. 자, 휴식하고 다시 다들 대답을 생각하세요. 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은 왜 아상이 생기는가? 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 스님께서 나의 말이라고 너가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옳을 때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그거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 아상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비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 왜 아상이 생기는가? 시식 동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